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장은 터틀락입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은 파란색 언데드 포부 조대희 선수의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11시. 자, 지금 보시는 진영은 보라색 언데드 스윗 천정희 선수의 진영을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 선수 다 굴 빌드를 선택을 하네요. 굴 빌드를 선택을 하고, 오! 아니네요. 조대희 선수가 핀드를 선택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AWA를 보시는 분들이 이걸 모를 리는 없겠습니다만, 뭐, 김보람 캐스터에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크립트와 다른, 건물들은 이제 지었을, 짓고 있는 동안에 이펙트가 좀 다르죠, 모양이. 비석이 써있죠, 네. 크립트 야드. 다섯 개의. 그레이브야드는. 네, 그레이브야드. 네, 그레이브야드는 저 비석이. 있고. 혹시라도 들어갔다가 잠시 나왔는데 뭐 들어갔다가 위습이 갑자기 죽었다거나 그랬을 때 상대가 어떤 빌드를 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레이브야드 무덤 공동묘지. 자, 데스나이트는 페이크고요. 예, 는 페이크고. 아, 습관적으로 D 버튼을 누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바로 위치로 바꿨네요. 보통 이제 시간을 재고 나서 D 버튼 아 그 이제 알타를 짓거나 아니면 크립트를 먼저 짓거나 아니면 알타와 크립트를 동시에 짓고 나중에 지그라스를 짓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영웅이 한번 눌러졌다가 잠시라도 취소가 되게 되면 자신이 생각을 했었던 어떤 그 시간보다 좀 더 늦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잠깐의 그 시간 때문에 어떤 자신이 원했었던 게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자, 리치가 이제 거의 다 네. 나왔고요. 데스나이트 나왔습니다. 데스나이트는 네. 자, 이 빌드는 역시나 이제 테드식 언데드라고 불리는 이제 빌드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빠르게 데스나이트를 뽑아주면서 상대가 레벨업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식의 플레이. 네, 네, 그런 식의 플레이가 나오죠. 자, 바로 사냥을 시작을 하고 데스나이트도 이야, 사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콜라이트. 상대는 천콜라이트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못 잡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에콜라이트가 일꾼들 중에서는 공격력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잘못하다가 순간적으로 스틸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해골 두기와 그리고 공격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데스나이트로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확률로 정말 저 크립을 스틸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자, 바로 해골을 세워 가면서 네.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정희 선수도 이 전략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 핀드 나왔죠. 자, 이제 핀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승현 선수가 핀데드로 오정희 네. 선수를 잡아냈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8강에 오정희 선수를 16강에서 탈락을 시키고 박승현 스페이스 박승현 선수가 8강에 진출한 것이 예, 핀드 빌드였는데 과연 조대희 선수가 핀드를 얼마나 잘 쓸지. 아, 경스틸 실패. 섀도우 클럭. 네. 저런 거는 해골이라도 좀 먹어주면 좋은데 체력이 없는 스켈레톤 같은 것도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경험치를 누적을 시키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험치가 하나를 잡으면 12인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소환물들마다 이제 또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치를 정말 많이 주는 뭐 워터 엘리멘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러 워터 엘리멘탈 그냥 푸맨이라든가 그런 거 안 때리고 일부러 워터 엘리멘탈을 잡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일단은 조대희 선수의 진영에서 천정희 선수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이게 만들고 네. 있고요. 아니 그냥 본진 찌르기 들어가는데 고스터가 고스터 꽤 돼요. 노바쓰면서 이거 엠신공. 자, 공이 바로 던지죠. 엠신공 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그러는 동안 리치가 좀 많이 맞았는데요. 이게 초반에 이거는 초반부터 계속해서 천정희 선수가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정 숫자 지금 보시면은 뭡니까 핀드가 한 4개 정도 쌓였거든요.
리치가 코일을 써서 어떤 구울을 살리지 못하는 이상 이거는 피인드 숫자 때문에 훨씬 더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구울한 기금에서 레벨업. 네, 언얼리 오라가 바로 켜지기 때문에 이제는 기동성적인 면에서도 구울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자, 핀드의 소리 없는 저 공격이.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리치가 이러면 또 압박이죠. 타겟팅 되면서 하이드. 오, 이거. 아, 그런데 이거 하이드는 위험합니다. 아, 한 기가. 네 개가 동시에 쐈으면 저거 잡혔을 수도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조데이 선수가 조금 아쉬운 거는 핀드로 앞쪽으로 좀 더 밀어넣고 그리고 나서 데스나이트가 위로 올라가서 더스트를 구입하는 식의 플레이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런 플레이가 안 나왔다는 게 조금은 아쉽다. 아, 이거 지금 천정이 대위기인데요. 이게 코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더스트를 만약에 그냥 뿌리면 뿌린다면 힐링 포션 한 번 정도는 사 먹어야 되는. 예, 재밌게도 지금 상황은 상대 리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본진 안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 대담하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블랙스타델이 올라갑니다. 네. 전정 선수. 보시면 구를 사용을 하면서 이거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너무 위험할 수 있죠. 자, 핀드가 좀 더 충원이 되면은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조데이 선수의 본진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일단 조데이 선수 본진에서 블랙스타드 바로, 바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네. 슬래터하우스가 생략되고 있죠. 글쎄요, 지금 미니맵상에서는 올라갔나요? 예, 슬래터하우스가 미니맵상에서는 색깔피셔피시네요. 그렇죠. 요즘에 슬래터하우스를 생략하고 프로스톰 네. 가는 빌드들 언데드들이 지금 그쪽을 통해서 뭔가의 언데드의 안 좋은 분위기를 해법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초반부터 구울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먼저 핀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가고일로 뒤늦게 쫓아가다가는 그게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울을 빠르게 해서 프렌즈업이 되어 있는 이제 구울로 한 타임에 밀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인은 일정 숫자의 핀드 숫자, 그러니까 상대가 어느 정도 가고일을 모였을 때 한 번에 외부로 다 걸어낼 수 있는 숫자만 일단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다이렉트로 이제 플러스 웜을 가면서 플러스 웜으로 한두 방에 그냥 구울도 1.4면은 그냥 바로 전사거든요. 자, 루치 레벨업. 2레벨. 네, 어찌 보면 타이밍 싸움적인 면에서는 지금은 조데이 선수가 훨씬 더 전략적으로는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쉐이드를 한 기 생산을 하고 블랙스타델에 올라가면 아마 보니아드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프로스트웜을 네. 아마 빠른 프로스트웜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천정 선수도 요즘에 어떤 그런 추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이 선수들끼리는 정보 교류가 워낙에 네. 마찬가지로 세크리피셜 핏을 올립니다. 일단은 네. 그러나 이쪽은 슬래터 하우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조대희 선수가 보면서도 지금 사냥을 하고 있거든요. 저쪽 사냥 끝나고서도 충분히 포탈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이미 머릿속으로 하고 있고 어찌됐건 간에 핀드의 가장 중요한 점은 3레벨이에요. 그렇죠. 네. 자, 에너지 펜던트. 자, 이쪽 사냥하면 3레벨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냥이 끝나기 전에 따로이 하기에는 이거 1점사를 해야죠. 자, 포탈. 네. 일단 상대가 어떤 건물을 올리고 있는지까지는 다 파악이 끝났습니다. 자, 일꾼 하나 잡히지는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대선도 크립트 한번 찍어볼 수 있나요? 크립트에서 지금 구울 한 개를 더 뽑는 거 봤을 때 이거 지금 구울이 잡힌 겁니다. 원래 인구수는 구울이 잡혔네요, 저 시체가. 네, 여기서 인구수는 원래 41 인구수가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1 뽑으면서 이제 50 타이밍을 유지를 하는 게 이 전략의 키 포인트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50을 깨는 순간에 리치를 찍고 그리고 슬래트하우스 찍고 오시디언 스태츄가 나오는 50을 깬 타이밍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죠. 자, 일단 핀드는 8기 정도. 자, 데스나이트가 3레벨 1이기 때문에 자, 지금 프로텍션링 플러스 3은 데스나이트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맷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웅 혹은 유닛 자체가 데스나이트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프로텍션링은 거의 어떤 다른 어택클러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보다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데스나이트 아머가 3인 상황에서 네. 프로테슨이 플러스 3이 나오면 아머가 이제 6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1레벨 때 예. 그리고 이 상대는 9울 체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맷집을 방어력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핀다나, 핀다나, 코일. 아, 이게 3레벨이기 때문에 2렙 코일이 체력을 가득 채워주거든요. 핀드 컨트롤 좋아요. 9울 안기 잡아주고 핀드 컨트롤이 정말 깔끔합니다. 이제 프로스톰이 찍혀졌을 타이밍이고 이제 조금 전에 프로스톰이 한기 추가가 되면 네. 천정희 선수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나리오 되죠. 자, 오! 보시면 지금 더스트 뿌리면서 잡았죠? 야 이거는 뭐 뽑혀져 있는 게 조데이 선수 거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나가는 거 바로 더스트 써주면서 이제는 인벤토리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가득 찬 편이에요. 아마 더스트를 다 쓰거나 그냥 팔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거고요. 지금 인벤토리가 빠졌죠. 아파요. 아픕니다. 네. 지금 저 컬옵션 오브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스톰이 이제 충원이 되는데 네. 이 타이밍 48인고스 타이밍에 승부 한번 볼 거란 말이죠. 조대 선수 쿨이에요. 아직까지도 아, 네. 천장 선수는요. 네, 천장 선수가 이제 가고일을 지금 딱 두 개 모았는데 이거는 웹 개발이 어차피 조대 선수는 누르고 나서 웹 개발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웹 개발은 굉장히 빨라요. 웹 개발이 빠르기 때문에 뭐 교전을 하면서 코일로 살리면서도 충분히 예, 뭐 교전 안에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됩니다. 아, 9월 지금 컬옵션 오브가 있기 때문에 1.4에 아, 봤어요. 아, 프로스톰 타이밍 자, 9월들이 녹습니다. 이제는 슬슬 전략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리치 가고일이 언데드 대 언데드 전의 정석이 아니라 핀드 프로스톰이 대세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거는 어떤 그 시간 아 이거 한 대 맞으면 이거는 도망 못 가죠. 아, 한 대 맞으면 바로 터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마존 차이도 있거든요. 웹도 개발이 되고 웹은 이미 개발을 해놨어요. 미리 그렇죠. 미리 해놨어요. 자 코일 들어가고 아 힐링 스크롤 쓰면서 미쳐 핀드 한 기라도 살리겠다. 레벨업 핀드 한 기 잡히고 그러나 핀드 한 기 잡힌 거로는 이 가고일 예. 이 상황을 극복하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영지 천정기 GG 선언하면서 조대희 선수가 1경기